모르고 앞에 베타를 녹화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에피소드는 두 개가 있어. 메리 있는 66층은 4649, 시작의 방은 4949 야 앞에 뭐 얘기는 대충 치면은 또 하나의 방이 비밀의 방이 있는데 뭐 비밀번호가 저도 또 긴 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일단 비밀의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무슨 용무냐 제니스. 멜. 미안하다만 제니스 혼자랑만 얘기하고 싶으니까 다른 녀석들은 돌아가죠. 제니스. 멜님. 중요한 얘기로군요. 알겠어. 기억하고 있어, 이 방을.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작의 방이네. 그리고 끝의 방이야. 끝의 방? 너에겐 슬슬 얘기해도 될 때라고 생각해. 여기엔 죽은 관리인을 안치하는 방이 있어. 자기 먹기에 먹힌 관리인은 말인가? 몸은 남아있었는... 몸이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니었나? 그릇만을 만들어서 잠재우는 거야. 무덤인가? 네가 죽으면 여기에 넣어줄 테니까 안심해. 그건 사양할게. 성가시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오파츠 공룡 토기를 손에 넣었다. 그 도어의 앞에 그 문의 앞이 끝의 방이야. 멜, 조용히 있게 해줘. 무덤에 인사하는 건 안 되는가? 참배하는 건 안 되는가? 본인이 아닌 그릇이야. 몸을 그대로 남길 수 있진 못해서 조용히 잠들어 있게 해줘. 그렇네, 알겠어. 이 방의 앞이 끝의 방. 귀찮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네요. 이제 메리사랑 관련된 이벤트를 하러 비밀의 방을 찾아보겠습니다.
녹음을 모르고 안 했는데 아까 전 대사는 이 방의 벽에 비밀의 벽이 있어. 벽에 닿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멜리사.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유쾌하고 에리스를 사칭하는 거는 그만둬줘. 나의 목소리를 잊었어?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그만둬줘. 이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마. 설마 그런 오랜만이네. 건강했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것이 그 애는 이미 여름의 세계에 갈리는 여름의 세계의 가치관 아직 기억해? 여러분 다시 온다. 맞아. 또 왔어 메리사. 정말로? 정말로 에리스인 거야?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여름은 끝나지 않아. 아직 뭐 하고 있어? 메리사는 그런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네. 그런 점은 전혀 바뀌지 않았네. 제니스, 여름의 세계에 날아가서 어떤지 확인해줘. 이 애가 가짜라면은 여름의 세계는 사라져 있을 거야. 알겠어. 8월 32일의 섬. 여름의 세계가 있어. 틀림없어. 그럼 그 에리스는 본체인가? 아 진짜인가? 어땠어 제니스? 여름의 세계는 확실히 있었어. 그럼 정말로? 다음엔? 다음에는 뭐 했을 때의 감촉이라도 확인해 볼래? 바보. 네가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대신에 마음껏 뭐 해줄 테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제니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은 이런 기분이니까 잠시 메리사 좀 빌려가도 돼? 그래라. 쌓인 얘기도 있을 테니까 두 사람에서 천천히 하고 와. 알았어. 허가해줬네, 메리사. 그럼 여름의 세계에 가자. 여름의 세계로 고. 그렇게 언제나 강제적이라니까. 예, 다행이잖아 메리사. 오랜만에 재했는 거지. 요코는 뭐랄까 감동해버렸어. 뭐야 뭐 그런 얼굴을 해서 메리사가 메리사를 빼앗겨서 허전해? 쓸쓸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어도 괜찮잖아 그런 건. 에리스란 애는 메리사를 도와주고 싶어서 죽은 거잖아. 도와주려고 죽은 거잖아.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 기적이 일어날 것도 당연할지도 몰라. 요코가 있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기적이란 건 그런 거야. 대체 어떻게 부활할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 여러 가지 무식에서 그 애에게 질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뭐가 걸리는데? 제대로 여름의 세계도 있었잖아. 여름의 세계 그거다. 저기 이제 다시 한번 메리사의 모자를 이제 다시 메리사도 모자를 가지면 어때? 하지만 한 번 더 갈린이 되는 거야. 역시 싫어. 또 네가 나의 모자와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 나라면 괜찮아. 몇 번이든 부활할 수 있어. 그래도 싫어. 네가 사라지는 것만은 절대로 싫어. 겁쟁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 모자에게 먹히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 네가 사라지는 건 싫다고 말했잖아. 그럼 지금 갈리인이 되는 애는 어때? 모두 무서워서 갈리인이 되지 않았다면 모자 세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모두 모자를 가져야만 해. 갈리인이 갈리인에게 뭐 하다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협력해줘 메리사. 모자를 가지지 않은 인간은 내가 억지로 갈리인으로 만들 테니까. 왜 그래 에리스? 우리들 두 사람이서 뭐 추락한 사람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을래? 너 대체 메리사, 제니스, 정말 두 사람만 공간에 있게 해달라고, 두 사람만의 공간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잖아. 제니스도 참 적당해. 에리스인 척을 하는 건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두지 않을래? 또 의심하는 거야. 나는 여름의 세계까지 부활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러워. 나는 여름의 갈리인이니까. 모두 처음부터 갈리인인 건 아니지. 모자의 힘으로 부활했어. 순번이 반대야. 모자는 자신을 만든 주인까지 창조하는 건가? 모자까지 부활시키는 거는 너무 지나쳤어. 앞으로 조금이면 됐는데 좋을 때 방해가 들어오다니. 에리스, 추락한 무리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부활극은 이용 가치가 있었어. 사라져도 부활한다는 착각이 있으면 사라져도 부활한다는 착각이 있으면 바보 같은 무리들은 모자를 가지고 싶어 할 거니까. 속였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리가 없잖아.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누구지? 에리스가 아니지. 모자 세계의 구제자라고 해줄까? 늦든 빠르든 이 세계는 언젠가 멸망한다. 멋있게 할 수단을 고를 여유 같은 건 없어. 연명할인가? 아무튼 연명할 수단을 고를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사람들을 갈린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짓을 해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질문만 하잖아. 질문밖에 안 하네. 조금은 자기 머리를 써봐.
자기 머리 써서 생각해봐. 너 역시도 모자 3개를 구제하고 싶어서 프로바이더가 된 것이 아니냐? 너는 대체 메리사의 메리사를 뭐 하는 거는 실패했다만, 꼬시는 건 실패했다만, 에리스의 부활을 에리스의 부활은 아직 이용 가치가 있어.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다니. 그녀도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건 그녀도 뭐 본망일 거야. 그녀의 본망이기도 할 거야. 도망치는 거냐?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는 너희 쪽이다, 메리사. 기다려. 누구였을까? 뭐 하는 녀석이었을까? 에리스의 모습을 모습으로 변해서, 게다가 여름 세계까지 만들다니. 어딘가에 갈린인 것은 틀림없을 거야. 갈린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계는 한 개뿐이고, 모든 갈린이는 뭐 자파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에리스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 그것을 가장 용서할 수가 없어. 어서 찾으러 가자. 가서 찾아볼 거야. 혹시 자유롭게 모습을 바꿀 수 있다면 발견한 건 어려울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녀석을 놓아둘 셈이야? 저쪽에서부터 다시 뭐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아, 정말 부글부글 끓네. 속이 끓네. 기분은 알겠지만 참아. 마음이 급한 건 저 녀석 쪽이니까 저 녀석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저 녀석 냉정하게 있지 않으면은 저 녀석이 생각대로 되는 거야. 일단 돌아가자. 아, 그래. 제니스 잠시만 올려줘. 또 술이냐? 또 난이 뭐야? 메리사가 다음에 모자를 가지고 난 다음에는 메리사가 다음에 또 모자를 가진다면은 틀림없이 술의 갈린이 될 거야. 이제 갈린이는 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네가 갈린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기억은 없다만. 에, 그랬어? 메리사가 좋을 대로 하면 돼. 너만의 귀여운 메리사가 다시 모자에 먹힐지도 모른다고? 이미 취한 거니? 너만의 귀여운 메리사짱이 짱을 위해 너만의 귀여운 메리사짱을 위해 또 제니스를 싸우게 할 수는 없어. 멋대로 혼자서 먹히면 되잖아. 도와주지 않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순번적으로 따지면 나의 차례가 먼저 모자에게 먹힐 테니까.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 마. 네가 얘기 꺼낸 거잖아. 그런 것보다 캐리는 뭐라고 말했었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모자를 돌려받았어. 뭐야 그게? 나에게 물어도 곤란하다만. 의미를 모르겠어. 이제 돌아가자. 술은 적당히 해줘. 재미없어.